복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 일부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까지 해서 이 핵심 이론 바로 요약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134쪽을 보겠는데요. 자, 134쪽 건축물 높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물 높이자는 보면 허가권자는 이 허가권자가 7명 있죠. 허가권자 7명 있는데 허가권자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7명 있는데 이네들은요,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이렇게 가로기가 있다. 가로기 뭐냐면은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죠.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도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을 가로 구역이라 하죠. 이렇게 가로 구역이 있다면 이 가짜가 길 가짜, 이 로자도 길로자니까 가로 구역 뜻은 그렇다는 거, 도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입니다. 이런 가로 구역에서 바로 건축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될 때요, 높이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이 허가권자가 여기는 얼마까지만 그 높이를 올리세요라고 바로 공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높이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께서 할 수 있으니까 군 쪽에서는 군수가 하겠죠. 그리고 시 쪽에서는 시장이 한다. 그네들은 이렇게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나번을 보시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자들은 두 명입니다. 바로 이 허가권자 중 이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만 그 규정을 적용해서 자기 지역에 그 가로 구역이 있다면 가로별 건축물 높이를 뭘로 정할 수 있는가? 조례로. 그래, 이 조례로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자는 두 명만 있다.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조례로서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봐두세요. 이 시장 군수는 아니고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자기의 도시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장은 특별시 조례로, 광역시장은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장 군수는 도시역 관리를 하여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틀려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약집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예컨대 건축물의 여기 중심상업지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은 이렇게 숙박스린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고요. 위락설도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가로길에도 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숙박스리냐 위락설이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로길이지만 숙박스는 바로 32m까지 올려도 되지만 위락설은 8m까지 올려라. 이렇게 바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규정을 좀 볼까요? 자,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말입니다. 이웃집 그 햇볕을 받아 모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일조권이라고 하거든요. 해일, 비출조. 그래, 해가 비치면 그걸 받아 모을 수 있는 권리. 우리 모든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천부권적 권리라면서 부여받고 태어났기에 그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하여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1조 등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로 높이를 제한받게 되는데요. 이걸 약자로 1조권 보장 규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대지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는데 이 건축물이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으면 국토는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 관리하고 있죠.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차량 보전죠. 그리고 도시역은 주거죠, 상업죠, 공업죠, 녹지로 또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살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바로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주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은 바로 이 두 가지 지역에서 강하게 적용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에 사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이 두 가지 지역은 우리 도시민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요. 1조권을 정말 잘 보장을 해줘야 될 지역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1조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용도지역을 꼭 알았어요. 그래, 이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게요. 이 대지를 기준해서 방향을 정해가지고요. 동, 서, 남, 부 이렇게 되죠. 이때 이걸 다시 변형시켜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온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 다시 이렇게 보면 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건축물 건축하는데 이 대지가 있다. 이 대지라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인접 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땅이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갑이 살고 있다 합시다. 갑이 건축을,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다 합시다. 여기 또 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경우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누군가. 이렇게 등등 있을 건데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그래, 동쪽에서 이렇게 태양이 벌겋게 올라옵니다. 그래, 이 태양을 바라고 보니까 해일, 일이라고 하죠. 일조권을 때 이게 비춘다. 이걸 빛을 줘서 일조라고 그래요. 일조. 일조, 해가 이렇게 비춘다. 그때요, 이 일조권 문제 가지고 다툼이 많은 시간대가 있죠. 언제 일조권 갖고 이웃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한다 라고 할 때, 예, 나의 햇볕을 가려서 해가 못 들여 막았냐 라고 바로 인접 대지소들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시점은 한여름일까요? 한겨울일까요? 겨울이죠. 겨울.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이 겨울에는 햇빛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름은 너무 일조량이 많아서 더워 죽겠다 난리지만 겨울은 또 달라지죠. 그래서 바로 이 겨울 중에서도 언제 또 가장 낮 시간 잡고 춥냐?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하지가 아니라 또 동짓날이 있단 말입니다. 동짓날. 이때는 또 낮 시간도 가장 짧고 일조량도 가장 적어서 난리 나죠. 그래서 이 겨울에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와서 대지 구입해가지고 이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 햇볕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사할 건데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죠.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서 서쪽으로 지는 양 우리는 느껴지죠.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 가만히 있지만
그래, 이렇게 해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돼요. 이 지구가 자전해가지고. 아, 그래.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다 무턱대고 건축물 건축한다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조권을 강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이 갑오집, 을오집, 병오집, 정오집이라 합시다. 이때 이 병오집에 의해서 여러분은 햇볕이 겨울에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배치할 때 이것을 이름하고 좀 띄어가지고 후퇴해서 이렇게 자기 대지에다 배치를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야 해가 이렇게 쑥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이익만 생각할 뿐이지, 이거, 이 뒤에 있는 갑동이 집은 해가 가려져서 또 난리 날거 아닙니까? 겨울에. 그쵸?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 들어와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쪽에 있는 친구과 일조권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 봐보세요. 동서남북을 때 이걸 여기를 정동 방향이라고, 정서 방향이라고, 정남 방향이라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정동 방향이라고, 정북 방향, 여기를 정북 방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을 우리 집하고 이웃집 간의 경계선, 이 선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정북 방향, 정북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의 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 인접하고 있죠. 인접대의 경계선이라요. 이렇게. 그래,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너 이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건물을 배치할 때에 바로 이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1.5m 이상 떼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기억을 좀 잘 받으세요. 기억을 135쪽에 일조권에서 기억 보면 그 건축물 높이가 9m 이할 것 같으면 얼마 이상 떼어라고요? 1.5m. 1.5m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떼어란 말이냐. 이게 정복 방향이다. 정복 방향 봐보세요. 정북 방향의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정남이잖아요. 그렇죠?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무엇을 기준해서 1.5를 떼라고요? 정북 방향. 그 말 따 체크. 그 말 따 써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밑에 따 정남 방향 써서 X. 이걸로 바깥이면 틀리겠다 그 말이죠.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남 그러면 틀리고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9m 이하로 지면 1.5m 뛰고 그 9m를 초과해서 건물을 올리라고 한다 높이를 그러면 그 높이의 2분의 3 떼야 돼요. 10m로 올린다 예컨대 12m 올린다 그러면 그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6m 떼야 되겠죠. 상당한 거리가 이렇게 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북 방향 인접해 경계선으로서 멀어지니까 앞으로 들어오겠죠. 건물을 배치할 때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그때 이 건물에서 자기 집 해가 좀 가리는 것을 자기가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해 두신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니은을 좀 볼까요? 니은을 보시면 바로 이 공동택을 건축한다. 이게 공동택이다. 그럴 때요.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1조등 확불량 건축물 높이자를 전혀 적용받지 않느냐.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딱 봐주세요. 바로 전용 중심 상업적하고 일반 상업적. 두 가지 상업적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 이 공동택 하면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 있죠. 그래, 아파트라는 열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이 90% 해야죠. 일반 상업적은 80% 해야죠. 그래서 그 대지에 집약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지가 이거 중심 상업지에 있다 하면 여기다 확 채워가지고 건물을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죠. 90%니까, 건폐율. 그래, 이 면적이 1만 종부터다. 1만 종부터면 9천 종부터까지 건축 면적 확보해서 넣어도 되는 것이 중심 상업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9천 종부터를 확보해서 한 동 넣고 또 넣고 아파트 이렇게 할 때게요. 아파트 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파트 넣는단 말이에요. 동을 세워. 이걸 쪼개서
한동의 건축 면적이 뭐 500이다 그러면 500을 쪼개서 쭉 써먹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써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집화가 철회될 수밖에 없죠.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에 들어가서 공동택을 세울 때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전혀 적용하지 않느냐? 중심 상업지하고 일반 상업지역. 거기다 체크합니다. 한 말 써버리세요. 밑줄 것이고 이 두 가지 용도 지역에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만 알면 돼요. 중심 상업지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하나 볼까요? 이 디귿을 보면은 이 규모가 말입니다. 이 봐보세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콩만해요. 콩만한 것이 뭐냐면은 28이거든. 자, 28 건축물은, 28 건축물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층수가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경우는 조례가 전부 따라서 일정 확보한 건축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 수치를 꼭 알아주세요. 그래 규모가 적은 것들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몇 층 이하로서요? 2층 이하로서 동시효권입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조례가 전부 따라서 일조동 확보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를 보겠는데 이 공개공지는 시험에 꼭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 이 공개공지 시험에 나오는데 자 135페이지 공개가 뭐냐 우리 공중에게, 우리 공중은 일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죠. 공중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개방해놨다 이거죠. 개방. 그 다음에 공지가 뭐냐면은 빌공짜 땅지자. 그래서 빈터란 말이에요. 빈터. 건축물이 들어있지 않는 빈터. 이걸 공경을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 야, 공경이 뭐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쉼터다 이렇게 알죠? 쉼터 우리 시민들 편하게 해서 도시공간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와서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쉼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소를 공경이라 합니다. 이 공경지는 그래도 그 돈 좀 있고 건물 크게 건축해서 여러 가지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좀 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그 대지일부를 빈 땅 확보해가지고 적용을 하든 벤치를 넣든 파고라인 등나무치를 넣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 한 쉼터를 제공해라. 제공하면 너네 대지했다 그걸 내놨지. 그리고 시설비도 내놨으니까 고생했다. 인센티브 주겠다. 원래 건물 이 정도밖에 못 짓는데 더 올리도록. 그래서 높이 제한도 좀 1.2배까지 풀어주고 용적률도 그 지역에 적용되어서 1.2배까지 완화해서 건물을 좀 크게 건축도록 허용할 테니까 이것 좀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공개, 공지, 공개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개, 공지, 공개관 이거 확보 문제를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는 건축물은 뭐냐? 확보 대상 건축물은 확보 대상, 무얼 건축할 때 이걸 내놓느냐? 그리고 야 그걸 내놓을 때에 어느 지역에서 이걸 건축할 때 내놓느냐? 확보 대상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확보 대상 이걸 모르면 꽝이 돼요. 그리고 확보할 때 확보할 때의 확보 시설이 뭐냐 무엇을 내놨냐 그리고 확보해서 내놨다면 인센티브도 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완화해 주는 규정이 뭐뭐 있느냐 그리고 정도가 얼마냐 완화 규정 이런 걸 받으시면 끝입니다. 키포인트 이거하고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일단 확보 대상 건축물을 볼까요? 자, 넘어가서 보면 136페이지 바로 니은이 나오죠. 확보 대상 건축물은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고 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그래 바닥면적 합계 바로 5천 종부터 이상인 그런 큰 건축물입니다. 5천 종부터 이상의 큰 건축물 이렇게.
이 수치부터 먼저 암기해. 바닥 면적계 5천 종부터 이상 그러한 무나미 집회설, 그 다음에 판매설. 이 판매설 중 저 농산물 유통시설은 위험하니까 그 시골에 농산물 막 트럭으로 와서 경매에다 넣어놓고 풀고 또 사가고 날시죠.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설치 대상에 수여하니까 이것도 한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무엇은 설치할 필요 없다고요? 농산물 유통시설. 그 다음에 바로 그 큰 종교시설. 그 다음에 큰 업무시설, 빌딩 같은 거, 업무시설. 그 다음에 큰 운수시설. 터미널 같은 거, 터미널. 공항 같은 거, 운수. 우리가 운수시설 공부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설, 항만설, 철도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 큰 숙박설. 그 뭐 무슨 호텔 같은 거 가보면 앞에 일반 시민들이 쉼터를 이용하도록 내놨어요. 그거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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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나미 집회설, 판매설 중 농산물 유통설을 제외해, 그 다음에 종교시설, 업무설, 운수시설, 숙박설. 그러나 위락설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무엇은 아니다고요? 위락설은 아니다. 위락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세울 때에 내놔야 되냐. 이걸 모르면 꽝이다. 이거. 이 확보. 제목, 공경지 확보 대상 지역 해가지고 암기.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이렇게 암기해버려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거 포기해야 돼. 포기. 할 수 없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암면 게임 끝나고. 그래, 확보 대상 지역은 암기. 단어처럼. 지금까지 합격에 나가신 분들은 다 이거 외워가지고 들어왔어요.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이렇게 일반 주거절 때 일주, 준 주거절 때 준주, 준 공업절 때 준공, 모든 상업지역은 네 가지를 대표한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이라는 게 네 가지 있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할 특별자치 도의사, 뭐 특별자치사, 저 세종시는 특별자치장이 제주는 특별자도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 군수가 자주는 자축을 야 여기 좀 내놔야 돼 너네들 이렇게 딱 지정군 가면 거기서도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내놔야 되는데 그거 읽어보시고 이 정도 남기 일주전초 전공 모든 상업적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가 이걸 세울 때 확보할 시설 뭐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쉼터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내야 되죠. 긴 의자 같은 거 파고라 같은 거 등나무질 파고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적용해도 좋고요. 그래 적용 면적을 확보해서 내놨다면 그것도 공경 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로티 구조로 내놨다 그것도 다. 그다음에 현지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 면적으로 확보해서 내놨다 그러면 그것도 공경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이 완화 규제가 또 중요해요. 그래 이 공개 공지 원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 공개 공지 공개공지 확보해 놓으면 우리 건축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건축을 만들 때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제한을 바로 대통령령이 처음에 따라 이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말하는데 대통령 시행에 따라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따라 위임하게 돼요. 일단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법 만들 때게요. 입법부요 친구들이 국회에서 만들 때 이 공경지를 설치 제공한 건축지역에는 바로 건폐율도 용적률도 높이도 대통령령이 제안에 따라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위임받았던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요 두 개만 완화를 해주게 됐다는 거. 뭐가 뭐뭐 안 해줬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을 규제하게 된 것이 높이잔하고 용적률이거든요. 옆으로 퍼지는 것을 옆으로 못 퍼지게 막는 것이 건필 제도고요. 알겠죠? 그래 건필까지는 풀어준 거 아니고 뭐가 뭐만 완화해주냐?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잔만 두 가지만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 이 수치를 꼭 암기해야 돼. 1.2배까지 강화 아니라 완화. 완화는 풀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센티브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완화주는데요. 그냥 완화준 게 아니라, 야, 법에서 요구하는 면적만큼 내놔야 된다. 확보 시설 내놓을 때에
확보 면적만큼 내놔야 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내놔야 돼. 그게 이제 또 중요해. 그래, 확보 면적이 또 여러분이 만약 이게 이해 당사자 이 건물을 지는 사람이요, 뭐 이거 시설 내놔라 그랬다, 이 책에다가 그럼 면적 얼마만큼 내놔야 돼?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이 또 키포인트가 돼요. 얼마만큼 되느냐?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되어지는 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도로가 있다 합시다.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 면적의 10% 이내. 얼마요? 10% 이내. 무엇에 10% 이내라고? 대지 면적. 그래, 그 수치를 꼭 아셔야 돼. 100분의 10 이하 그 말에 넘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틀리고,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만 내놓으면 된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지 면적을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내놔라. 이렇게 이 정도는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공공지를 설치했던 제공했던 이 백화점, 이 판매설인 백화점 같은 거 가서 보면 앞에 있죠. 그때 여기 가수들 데려다가 말이죠. 뭐 문화 행사한답시고, 막 깽가리치고 난리치는 그런 행사하죠. 판촉에서 한답시고. 할 수 있습니다. 지네들 땅이니까요. 그러나 목적이 쉼터로 제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 못 들게 울타쳐가지고 하면 안 되고, 와서 편하게 쉬게 하는 가운데 1년 연중 바로 며칠간만 문화행사 판촉행사 하도록 허용할까요? 60일 이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래, 문화행사 판촉행사는 1년 중 며칠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60일 이내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특별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특별 건축구역. 먼저 이 특별 건축구역은 지정할 때 무슨 법에 근거해 정하느냐? 건축법이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정한다고요? 건축법. 번지수를 딱 생각하시고, 국토개법이 아니다. 기억할 때, 건축이 나오니까 건축법이지. 이렇게. 그래, 이러기야 여기서 건축하는 구역인데 바로 특별한 장소다 이거죠. 말 그대로 뭐 한다고? 특별해.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가서 건축할 때 특별하다고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특별 건축 기술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야, 원래 이런 장소에서 건축할 때는 법에 아예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막 그 규제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모양새도 제대로 뭐 예쁘게 만들 수 없고 딱 사각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는 너네들 마음대로 예쁘게 건축물 건축이 된다. 이렇게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기술 발달을 도모하며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특별히 여러분에게 대우해 주겠다. 그러니 건축 기술 발휘해 가지고 예쁜 건축물 건축해 봐라 라고 할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이 특별 건축으로서, 이 구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는 여기서 건축할 때 대비 여기에 들어와서는 일부 규정을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완화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개별 건축마다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세 가지 규정을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통합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 완화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특별 건축은, 특별 건축구역은 여러 가지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강화 적용한다, 완화 적용한다? 완화, 그래. 자, 그러면 어디, 얼마나 공부가 됐나? 이 특별 건축은 여기 바로 지정이 되어질 때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가 지정을 합니다만은 이 자들이 특별 건축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국토교법상,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이 다섯 개 있었는데요.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이 다섯 개 있었는데, 다섯 개 알지시죠? 개, 시, 수, 도, 이제 하나 말해봐요. 오, 좋았어. 역시 실력이 빵빵하시다. 그래, 입, 맞았어. 이렇게 다섯 개를 용도구역이라는데요. 이 용도구역 중 어떠한 용도구역을 딱 지정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된 걸 본다. 나온 대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 나왔고, 또 다른 생각할 게 또 나왔고, 또 다른 생각 계십니다. 그래서 좋아.
입도 나왔고. 또, 이제. 아니, 아직 대답 안 하신 분. 자, 여기 낙찰, 알겠죠? 뭐가 낙찰이라고? 입. 그래서, 입, 여기 봐봐요. 입을 딱 중시하면, 입이다라고 칭하면, 입지 규제. 여기 봐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있잖아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느낌상 오잖아요. 오, 건축물을, 이게 입자가요. 세월입이에요. 땅짓자고요. 그래, 땅에다 세운 것이 건축물이거든. 건축물 세울 때 규제를 뭐 하자고요? 최소.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겠어? 강화되겠어? 완화. 그래,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장소는 국토법상,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을 간주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특별 건축에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136페이지. 지정권자 누구누구 있다?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이 특별 건축구역은요,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봐. 특별 건축구역은 어디다 지어냐면은 조만간 현재 어마어마하게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개발 예정지, 여기다 지어한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라는데, 세종시는 지금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특별 건축이다라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에다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혁신도시를 전국에 여기저기 다 건설하고 있어요. 부산 옆에도 하나, 뭐 저기 진주 옆에도 하나, 나주 옆에도 하나, 이렇게 막 혁신도시 건설하는 거 들어보셨죠? 혁신도시도 지금 어마어마한 건축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혁신도시 사업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개발이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지향소에 있다. 저기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도시개발이다라고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건축물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리고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도시죠. 종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습니다만은 그런 장소에도 바로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역, 조만간 개발 예정 지역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복창진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법에 따라야 대도면 건축물 건축하지 마 라고 묶어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에다는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사도 지정 못한다. 그게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절대 지정 못해요. 어디냐? 보전산지 하나, 개발지원구역 둘, 접도구역 셋, 그 다음에 자연공원. 거기다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있다 이렇게 나왔어. 있다. 이걸 언급하면서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없다 했다 체크. 없다 했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다 여기가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로 지정된 장소하면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거기 나와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래 들어봐. 들어보고 이제 읽어봅시다. 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로 묶여있는 땅도 지정할 수 있다. 있는데 지정을 하려면 미리 그쪽 부서 장관하고 협의만 하면 된다. 알겠죠? 그게 중요해.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 한다? 협의. 그래. 없다 하면 틀리겠어요. 출제원 들으냐? 야, 여기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하면 틀린다는 걸 취해. 지정할 수 있는데 미리 그쪽 부서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협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특별 건축기다라고 정해놨어. 규제도 완화해주고 뭐 일부 규정도 배제해주고 통합 적용해주려고. 그런데 여기 지정만 해놨는데 아무도 누가 착공을 안 해. 그러기를 5년간 기다려봤어. 멍 때리고 있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몇 년 동안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 박스 안에 3번만 하나 받으셔요. 박스 안에 3번. 몇 년에 착공이 이루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5년. 그 정도를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디귿 하나 받으세요. 디귿. 디귿을 보시면 이 특별 건축을 지정했다 그러면 바로 국토상 도시 군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다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 층은
지정된 걸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가로 안에 있는 말.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제외된다. 그 말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된 걸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정된 걸 본다. 그럼 틀리겠어. 그거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가로 3번. 요즘에 가로 3번이 부각되고 있고 올해 출제가 되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가로 3번은 잘 봐두세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 이게.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가로 4번 있죠. 가로 4번이 시험에 나와요.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 결합건축하고 건축종. 이게 최근에 도입된 규정이니까 올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바로 건축업종을 보죠. 건축업종. 이 건축업종을 체결하면 체결했던 친구들 서로 법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함께 건축. 그래 여기 건축증 할 때 여기 보세요. 이 대지는 내 거고 이 대지는 다른 사람 거예요. 내 것은 도라고 잡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땅은 이렇게 이거 A 거, B 거, C 거 이렇게 있고 D 거 있어 이렇게. 그때 여기 철도가 있다 합시다. 철도가 있게 제가 그림 좀 철도가 있다 합시다. 이러면 누 것은 맹지예요 지금. 누 것은 맹지일까? 그렇죠. 뒤 것은 지금 건축상 도라고 잡아오고 있지 않죠? 맹지 꼼짝 맹지 되어버렸죠? 이렇게. 근데 건축업정을 체결하면 D하고 B가 건축을 체결하면 마치 이 원래 두 개의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협정을 체결하면 하나의 대지같이 인정해버려요. 법적으로. 무엇을 인정한다고? 마치 하나의 대지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맹지에서 탈출했잖아요. 맹지에서 탈출했죠? 처방으로 인정하니까. 그래? 이렇게 건축협정을 체결한 친구가 이렇게 두 명 있다. 그러면 두 명은 마치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대지로서 인정을 받아요. 무엇으로? 하나의 대지냐. 이렇게. 그러면 맹지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D하고 E가 건축을 체결하면 원래 따로따로 건축을 건축한다 가정합시다. 따로따로 건축을 건축하면 인접 대지 간의 일정은 그를 떼야 돼.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대지하고 이 대지의 경계선이 이 대지 여기 인접대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정은 그를 좀 떼가지고 건물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결합 건축을 하면 바로 맞벽으로 건축을 또 허용해버려. 뭐예요? 맞벽. 이 D하고 E가 벽 하나 가지고 쌍둥이 건물 같이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B가 앞에, D가 뒤에. 그래서 벽 하나 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 있어요. 맞벽 건축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 맞벽 건축하면 어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겠어? 적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건축물을 하나 저 D 것도 하나 지고 E 것도 지는데 소유권자는 두 명이 나오지만 벽 하나 가지고 두 개 건물을 세우면 그만큼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 맞벽 건축도 가능해. 뭐를 체결하면? 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정이 체결된 이 대지는 마치 하나의 대지인양 취급받아서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무엇을 통합 적용할 수 있냐? 조금 전에,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대지와의 관계. 이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상 잡아야 할 것을 요구했어요. 최소한도 몇 미터상 잡아야 돼. 그렇죠. 맞았어. 2미터에서 잡아야 돼. 근데 그걸 바로 건축정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에는 그 규정을 통합 적용받아. 뭐 받는다고? 통합 적용을 받아요. 통합 적용받으니까 하나만 도라고 2m 이상 이렇게 잡아오고 있으면 이것도 탈출되는 거예요. 잡아온 거 간주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D가 혼자 건물 친다고 합시다. 건축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 명진대 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가를 받아갈 수 있어? 쓸모없는 땅이죠.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면 어때? 방치할 거니 D가. 여기가 도로가가 있고 그런데 방치하면 어때? 잘못 가려면 쓰레기통 돼버리고 주민들 막 쓰레기 던져가지고 그러면 막 오염된 물질 난리 나고 전입 확산되고 또 D가 게을러가지고 관리 안 하면 이것저것 법적으로 그냥 감사하면서 풀밭으로 나눠버리면 미강산 좋을 것이고 미강산. 뱀 나오고 모기 나오고 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합건축이라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결합건축. 그래서 결합건축 우리나라 국민 성격상 어때요? 이렇게 옆집하고 우리집하고 맞벽건축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그렇죠? 그런데 뭔가 서로에게 이점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할 거예요. 그나마 할 거예요. 그나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서로 이점이 있으면. 이쯤. 이때 봐봐. 결합건축하면 D는 자기 집 명제했는데 명제 탈취했죠? 그러면 B도 이익이 있어야, B도 이익이 있어야 D하고 결합할 때 건축급정을 체결해서 건물 줄 건데 이때 봐보세요. 이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을 통합 적용받으면 누가 이익이에요? D가 이익 받습니다. 자. 그렇죠? 뭐 B도 이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야 기분 좋게 할 거 아니에요? 둘이. 그래서 B는 바로 이 건폐율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뭔 규정을 적용할 때? 건폐율 규정. 그래 봐보세요. 이 대지도 이 대지도 일반 주거지에 있는 대지라 가정해봐. 그러면 일반 주거지는 건폐율이 얼마예요? 건폐율 최단도가 건물 칠 때 50?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기다릴게요. 건폐율. 네. 다시 한번 기회드릴게요. 네, 아니니까. 아, 다시 한번 기회드릴게요. 건폐율. 제1조 일반 주거지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제대로 나왔어요. 6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허용되는 건축 건축할 때 몇 층 이하밖에 못 칠까? 몇 층 이하밖에 못 쳐? 제1조 일반 주거중. 오 좋았어 좋았어. 이제 공부가 돼가네. 조금 전에는 머리에서 잘 안 들어왔죠? 갑자기 오시니까. 머릿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끊으려니까 헷갈렸잖아요.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아침 일찍 오셨으면 적응이 이미 끝났을 건데 머리에서 이제 왔으니까 적응하라고. 아무튼 몇 층 이하밖에 못 친다? 4층 잘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봐봐. 만약 이 친구도 4층, 이 친구도 4층 친다면 칠 수 있죠? 건폐율 얼마다고요? 60% 이하. 그럼 봐보세요.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D 것도 100평, B 것도 100평. 그러면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자기 대지면 100평이면. 오, 좋았어. 이게, 이거, 아까 B 거다, 이거 D 거라, 똑같이 100평이라고 가정해. 평수가 똑같다고 해. 100평이면 건축 면적은 60평 치면 끝이죠? 60평. 60평이면 나머지 40평 못 치죠? 이 친구도 60평 지고 더 이상 지고 싶어 못 치죠? 그 다음에 60평 지고 40평 그냥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여기 봐봐요. 둘이 건축을 해냈어. 그러면 이 건폐를 통합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통합 적용받으니까 이 땅 합해서 120평 칠 수 있죠? 몇 평 칠 수 있다고? 120평 치는데 둘이 협의를 해. 야, 나 원래 60억 지고 너 60억 못 지잖아. 우리 이제 건축에 맺었으니까 서로 양보해서 너도 이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30평만 써먹으려니까 네가 90평 져라. 90평. 네가 90평 지고 내가 30평. 그러면 어때? 합하니까 얼마예요? 120평. 그러면 어때요? 비도 이익이잖아요. 자기 대지에다 크게 지니까 자기 집. 이익 됐죠? 이익이 돼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뭣도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고? 건폐율. 뭘 체결하면? 오케이. 건축 규정을 체결하면 여기 통합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건폐율도 통합 적용받을 수 있고 봐봐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원래 D, B 몇 층밖에 못 진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4층. 그러면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해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모양새가 말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게 지금 B의 땅에서 여기가 도로에서 봐봐요. 도로였고 여기가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한 이렇게 봐봐요. 이게 3m 경사지게 딱 올라갔어요.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 D 거였어. D 거. 100평짜리 있었어. 경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두 개의 대지를 마치 하나의 대가 진정을 받는다고 했죠? 건축업체. 그러면 이 D는 원래 자기 땅에다 4층 야밖에 못 지는데 여기 바로 이 옆집하고 자기 집을 맞벽 건축하면서 여기를 포크를 딱 쳐버려요. 약간만 치면은 여기 어때요? 건물 칠 때에 많이 땅속에 묻힐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보면 5층까지 보이는데 법적으로 지하층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최하층은 지하층에서 빼줘요. 청수 제한 할 때 4층에 밖에 못 지는 땅인데 여기를 지하층 만들어 1층을 뭘 만든다고요? 지하층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어때요? 반지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입니까? 2분의 3. 그래서 여기를 퍽 쳐가지고 약간 바로 두 간대, 세 간대를 약간 땅속에 묻히게 하면은 지하층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앞에서 봤을 때 마치 5층까지 보이는데 그 지하층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4층으로서 허용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하층 설치기준도 통합 적용받아요. 뭐 또 지하층 기준도 통합 적용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바로 우리 주차장법상, 그 다음에 대지안의 적용기준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 무엇을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고? 여기 봐봐요. 대지안의 적용기준. 원래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역의 땅 이런 데 있다. 주거지 같은 데 있다. 그러면요. 그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200종부터 이상이면 대지안의 약 10% 적용을 해야 돼. 건물 짓고 뭐 해야 한다고? 적용. 대지안의 적용부가 있거든. 그러면 아까 100평이면 평이란 말을 썼지만 제곱미터로 말하면 이건 약 330점부터. 그러면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해야 돼. 그럼 봐보세요. 적용을 할 때 이 D도 자기 땅에다 해야 돼. 적용. 이 친구도 아까 B도 따로따로 한다면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근데 통합 적용받으니까 이거 마치 하나의 대지같이 인정한다고 했죠? 여기에 해야 할 것을 D가 그래. 야, 내 땅에다 적용 다 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 적용받으니까.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어때 B도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 이것도 통합 적용받는다 그래. 뭐 또 대지안의 적용이죠. 그러면 여기 대지 안에 적용 않고 여기다 하면은 어차피 내 땅에다가 적용할 테니까 너는 안에 대 이렇게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 이점 있죠. 누구도 이익 봤어 지금. B도 이익 봤잖아요. B도. 그다음에 봐봐요. 이 하나에 더 봐봐요. 이 건물을 칠 때 대지안에 건물 친다 그러면 대지안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 주차장법상. 뭘 만들어야 한다고? 주차장. 근데 봐봐. D집은 올라가기 좀 그렇잖아요. 계단 만들어서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주차 공간 없으니까 야 너네 집 있다 두 대 주차 공간 확보해서 우리가 다음에 사용승인 받을 때 설치한 걸 인정받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해 된가요? 야 내가 적용도 내가 내 땅에다 했고 내가 건폐율도 너한테 많이 양보했잖아. 그래 건축물 짓 때마다 개별 대지안 딱 개인 하수시설 처리시설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물을 빨 때 우리 내가 해서 빼버리자. 그래서 너네 땅에다 해버리자. 같이 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통합 적용받고자 할 때 뭘 체결할 수 있다고?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건축증을 체결할 때 아무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구단계로 진행해야 돼. 지정을 제한해. 무엇으로? 지구단위. 그래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다든가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자는 그 달동네 있잖아요. 달동네 같은 데 하면 이런 땅도 많아요. 쓸모없는 땅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주관경 개선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 있어. 이때 체결할 때는요. 이에 당사자가 토지 소유자 뭐 얘네들 있다면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전원 합의. 여기 4명 하고 싶다 그러면 4명 전원이 합의해야 돼. 알겠죠? 여기 이 땅 전체를 가지고 하고 싶다 그때는 여기가 주관경 개선구역으로서 지정된 장소다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전원이 찬성해야 돼. 전원합의 알겠나요? 그리고 이때 전원합의하에 이제 그 합의서 써가지고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 가지 기능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뭐 완화 다시 봐봐요. 뭐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대지와의 도로환경규정 그 다음 뭐? 건폐율 그 다음 뭐? 지하층 설치 그 다음 뭐? 대전의 적용규정.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규정. 그 다음에 그
그렇죠. 하우스법들은 개인 하우스 시설 설치기죠. 이 것들을 통합 정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건축 협정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정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찬성해서 전원이 합의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인가를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된다고? 인가.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 받으면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벽건축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맞벽건축까지 건축해가지고 둘이 이용하다가요 틀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살아난 것이. 처음에는 할 때는 좋은데 가다가 틀어진 경향이 한국 사람이 많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무슨 일 할 때 절대 공동으로 무슨 사업하지 마세요. 공동으로 뭐 중개업을 같이 하자. 그래 처음에는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바로 합작하자 하는데 가다가 꼭 트러블을 발생해가지고 끝날 때는 좋게 끝난 거 못 봤어요. 제가 학생들 학기 가지고 중개업 할 때.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대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합작을. 죽어도 혼자 하고 살아도 혼자 해라. 이렇게.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이분들도 처음에는 서로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틀어져 버릴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봐봐. 야 우리 끝내자. 그래. 근데 맞벽건축까지 해버렸네. 맞벽건축했다면 옆집도 부셔야 우리도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맞벽건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청까지 맺었다면 막 이거 폐지할 수 없어. 몇십 년 지나야 법적으로 폐지 인가신청 들어오면 그때 인가 받아가지고 폐지를 해주냐. 20년 지나야 돼. 알겠죠? 몇 년? 뭐 했다, 뭐 했다면, 맞벽 건축 어디냐, 여기. 여기 봐봐. 맞벽이 몇 자가 봐봐. 맞벽이 몇 자, 여기 봐봐. 하나, 두 자니까 20년이지. 알겠죠? 20년.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폐지를 하고 싶어. 그때 여기 4명이 당사됐다고 가정할까, 그냥? 4명 중 전원이 합의할 필요 없어. 폐지할 때는 가반수 유통만 있으면 돼. 얼마? 가반수. 4명 중 가반수는 얼마일까요? 얼마가 찬성하면 끝날까?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했다 가정해봐. 가반수는 몇 명이 찬성해야 돼? 땡. 반수 봐봐. 2분의 1 하고 가반수는 달라요. 네 명의 2분의 3이 찬성한 것하고 가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이건 달라요. 여기 봐봐. 네 명 중 2분의 3 하면 두 명만 찬성하면 돼. 근데 가반수는 반수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수가 얼마였어? 2였죠. 이거 넘어야 되니까 얼마야? 3명. 그렇지. 이해를 해 두셔야. 그래서 4명 중 얼마가 찬성해야 된다? 3명.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가반수. 2명만 찬성해도 된다. 그거 뭐라고? 2분의 4. 이해된가요? 알아두세요. 얼마의 찬성했으면 끝이다? 3명. 가반수. 그래. 이 3명. 이해된가요? 자, 그걸 좀 봐두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138페이지에 알아볼 게 뭐냐면은 건축정 중요했죠. 거기에서 가 봐봐. 기억의 가. 가에서 포인트는 전원 합의로 그 말했다 체크. 전원 합의로 바로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2번 주관경 개선 사업 정비 구역 그 정도 보시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전치죠. 여기에서 건축물로 건축 협정, 대수 협정, 리모델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건축 정도, 대수 협정도, 리모델링 협정도 묶어서 건축지라는데 얼마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거기다 중요표. 그러지 그래. 그래. 누가 보고도 가반수로 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겠죠. 제가 잘못 들었겠지만 환청했어. 환청. 자 전원 가반수 시험에 나왔어요. 틀립니다. 그런데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으로 가서 니은을 가기 전에 나번 봐봐요. 나번에 이 협정 체결자는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인가권자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인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인가받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니은 가번 봐봐. 또 이 협정 체결자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고 싶어. 그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가반수 중요표. 전원하면 틀리겠다. 아까 전원하고 가반수 비교표 딱 해놔요. 화살표 달려가지고. 그래 최초로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 폐지했다 포인트하고 폐지는 가반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 맞벽건축. 그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특례 동안 하면 좋아. 특례를 적용하여. 아직 안 넘어왔어. 그게 아니고 나번. 거기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특례 동안 하면. 그 특례 앞에다 이렇게 써요. 특례 위에다 맞벽건축 특례람. 뭔 건축? 그래 그때 특례는 무슨 특례냐? 맞벽건축 특례람. 맞벽건축. 맞벽건축 그러면 몇십 년? 그래 맞벽이 두 자니까 20년. 알겠죠? 그래야 폐지인가 신청하들 받아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요.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니은의 가 건축증을 체결해서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때는 맞벽으로 건축한 자가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나번 이때 여러 가지 수수료 등등등 이런 것도 공동으로 다 처리 통합 적용해줘요. 그런 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답은 중요해. 답은 중요한데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에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 않고 건축협정 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뭐 한다? 그래 그때 동안 통합 적용을 할 수 있다. 잤나요? 그래 그거 받으셔.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어.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거기에는 용적률 써서 X. 용적률 없잖아요. 용적률 없으니까 용적률 통합 적용인 거 아니다. 건필이다. 건필. 뭐다고? 건필이. 용적률 통합 적용인 거 아니다. 자 그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140페이지 결합건축이 나와있죠. 이 결합건축은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결합건축 하면 결합했다 떠나셔봐요. 결합. 그래서 결합건축은 용어가 딱 나면 이것부터 딱 생각해야 돼요. 결합건축 그러면 여기다 딱 떠넘치고 두 대지의 적용되는 뭘 결합한다고요? 그래 이게 떠올라야 돼. 결합건축이 뭐야?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딱 지나가야 돼. 두 대지의 적용되는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한 것을 결합건축이라 한다. 아까 건축협정에서는 무엇은 통합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 용적률 아님을 특히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결합건축이 뭐냐? 그러면 이것부터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야 결합건축이 뭔데? 그러면 두 대지의 적용되는 용적률을 통합,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건 많은다 이렇게. 자, 이 지역에 보로가가 있는데요. 여기 또 큰 도로 대례변에서 또 사이사이 또 도로도 있잖아요. 이런 대로변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합니다. 인구 유동 인구가 많아요. 왕래 오고 간다. 왕래 알죠? 그래 여기는 어마어마한데 그래 여기 좀만 들어가더라도 골목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점점 오는 사람이 별로 적죠. 그렇죠? 그래 여기 일대가요. 일대가 상업적이다. 이 땅이 상업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지 가지고 있는 친구, 여기에 대지 가지고 있는 친구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딱 용적률 정해서 건축해 놨어. 여기 다 전체가요. 용적률이 그냥 1000%를 가져갑시다. 뭐가 용적률이 1000%. 이 일대가 바로 용적률이 1000%가 적용된 땅이에요. 1000%가. 그러면 여기 있는 대지 소유자도 1000을 적용해서 그 집 올리도 되고 여기도 그래. 근데 여기도 1000% 적용해서 건물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놨는데, 건물 쳐놨는데, 공실이 너무 많아. 공실. 빈집이 많아. 장사 안 되는데 누가 임차를 안 받아. 그래. 근데 여기도 똑같이 1000% 적용해서 이렇게 건물 쳐놨는데, 여기는 입지가 좋으니까 서로가 불티나게 서로 임차 받아서 꽉꽉 차버려. 더 질 수만 있다면 더 저도 수요가 감당해 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용적률에서 막혀버렸어. 그럴 때에 여기에 질 것을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결합건축 도입의 취지. 이해돼요? 알겠죠? 두 대지 안에 무엇을 거래를 인정해주자? 용적률. 그래? 알겠죠? 용적률을 거래를 인정해주자 이겁니다. 이때 용적률을 거래를 인정해줄 때에 바로 그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땅 가지고 용적률을 인정해야 되지. 저 시골에 농림적으로 넘겨주고 자연환경 이거 말 안 된다. 그래서 용적률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땅은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만 결합건축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넘겨줄 때요 이 대지와 이 대지 사이에 바로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이 두 대지 간의 거리는 몇 미터 내 있어야 되냐?
이 돼지가 여기 있고 여기 돼지가 여기 있는데 이 돼지가 너무 멀으면 안 되겠죠. 몇 미터 있어야 돼? 예? 100미터. 두 돼지와의 거리는 100미터 내 있어야 돼요. 몇 미터? 100미터. 이걸 벗어나 가지고 있으면 넘겨주고 넘겨받을 수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 수익성이 높은 지역 있으면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해. 바로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건축협정구역 등등도.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관경 개선구역,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가면 그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산 지능구역, 여기에서만 결합건축이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 결합건축은 두 대지의 소유자가 같아도 가능해. 달라도 가능하고. 알겠죠? 같은 사람 이 땅도 애 거고, 이 땅이 애 거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넘겨받고. 알겠죠? 그래. 소유자가 달라도 되고, 같아도 된다. 아까요, 여기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결합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결합건축도 토지 소유자가 한 명에도 혼자서 다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는 잡았으니까 결합건축. 두 대지 간에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거다? 용적률. 몇 미터에 있는 것만 허용한다? 100미터.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고,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박스 안에와 같아. 이 정도. 그리고 두 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로 둘러싼 하나 구역이 있어야 되냐? 10미터.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가 50미터. 또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60m밖에 안 돼. 60m 거리가 여기서. 여기도 상업적이에요. 근데요, 이 대지와 이 대지 사이에 이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가 13m짜리 딱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13m 도로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두 대지 사이에 12m 이상의 도로가 설치돼서 서로 나눠져 있다면 그때 넘겨주고 넘겨받지 못한다. 두 대지 간에 몇 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면 되느냐? 10미터. 이해된가요? 자,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2번. 결합건축을 취할 때는, 바로 쭉 내려가셔서, 니은, 중요표. 결합건축을 체결했다. 용적률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해서 결합건축 체결했다. 그러면 몇십 년갈 생각해야 되냐? 30년. 이거 수치 중요해요. 아까 맞벽건축 몇십 년? 20년. 결합건축 몇십 년? 그래, 여기 봐봐요. 결합건축하면 용적률 떠올라야 돼. 용적률 세자니까 30년. 용적률을 결합하자는 거니까 결합건축은 용적률이니까 30년.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 만약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면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권자한테 폐지신고 낼수 있냐? 전원. 아까 건축협정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폐지인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거 전원이 찬성해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